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차전지 주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좀 LNF,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인 LNF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초반에는 부진하다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LS 머트리얼즈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막 초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난립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대주주 양도세죠. 제가 그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는 특히나 개인들한테 인기 많은 에코프로 그룹, 특히 에코프로 그나 워낙 많이 오르는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이 영향을 특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긴 했지만 더 오늘 월에 워낙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주주로 편성이 되면은 그 이익분의 20%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NF 같은 애들은 오늘 모레 이익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토해낼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이익을 많이 본 사람 대주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익의 20%를 토해내는 것은 굉장히 싫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덜어내고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될 거로 당연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불확실히 있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개인 수급의 이슈가 많은 머트리얼즈 종목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애들이 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거의 60만 원 갔다가 지금 연일 이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거의 6, 22가 거의 20% 이상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LNF가 사실 초반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로닉스가 4, 5% LNF도 거의 4, 5% 정도 올라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랐느냐? 그래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일단은 이 머티리얼즈 종목에 대해서 사실 수급이 비이상적으로 왜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애들이 지금 시총이 거의 뭐 현대차의 반인가요? 뭐 거의 10조 훨씬 넘었죠. 거의 15조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증권가에서 뭐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증권가에서 뭐 3, 4조 정도 예측하던 그런 정도의 시총을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뭐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더 오버슈팅 간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수급이 갑자기 좀 떨어지면서 이제 워낙 뭐 이익실현하는 그 그룹들이 있을 거죠. 그런 것들이 뭐 하면서 갑자기 LNF로 좀더어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옮겨 온 것처럼 반대로 빠지고 LNF가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인 같은 양극재 같은 끼리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LNF만의 뭔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티리얼즈나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수익 실현하면서 좀 저평가로 온 부분도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수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싫어하긴 합니다. 좀 단기적인 이야기들이어서. 다만 이제 12월 말에는 좀 수급 없이는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장 또 사실 시장의 노이즈가 좀 오늘 크게 퍼졌던 사실 좀 근기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부의 수출 허가 산업부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12월 20일 날 오전 9시에 있는데 여기에 LNF가 신청을 했지 않았나 이런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나오면 또뭐또 노이즈가 또 나올 텐데 왜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냐면 이게 저도 이 자료를 좀 지인한테 받았는데 보통 3개월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3개월마다 회의가 물론 제가 예전에 워낙 1년 전에 레드우드가 불허되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왔던 바이 산업부에도 통화를 해봤었었고 이게 힘든데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건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면은 비정기적으로 열릴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장관까지 오고 하는 건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매번 그렇게 열려왔고 그렇게 열릴 겁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3월에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한없이 미뤄지는 거죠. 여러 정황상 지금 그때도 LNF 쪽그 임원이 얘기하기를 어느 정도 뭐 발표만을 앞두고 어느 정도 조율은 다 끝났고 세부 조율만 발표 시기만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근기도 있고 이제 FOC나
이런 세부 가이드 법안까지도 다 AMPC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IR 쪽에서도 이 끝나면, 이런 FOC가 끝나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최종 그것들을 릴리즈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12월 20일 날 내일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미국 양극재에 납품을 하려면, 파나소닉 납품을 하려면 25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돼봤자 24년, 1년 반에 양극재 정도는 완공을 하는데, 그래서야 겨우 납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3월까지 가면은 또 그때 신청받고, JV 또뭐 4월에 맺고 하면은 너무나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LNF의 추정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고요. LNF가 워낙 이게 레드우드 때문에 많이 꼬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타래가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안 되면 또 이게 또 3월 된다고 하니 또 아찔하긴 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LNF IR 쪽에 뭔가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좀 건덕지가 있을까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얘들이 다 이분들이 지금 출장을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사무소, 서울로. 그래서 뭔가 나오면 뭐그또 희망 회로죠. 나오면 뭐 이게 그쪽에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하러 간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이게 꼭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도 안 알려줄 뿐더러 이게 결과도 나오면 짝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하고 오늘이 기관이 특히 많이 샀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조금 베팅을 한 거는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에 해서 좀 빠졌던데요. 그래도 왜냐면 좀 시간을 매일 보진 않지만 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있었고, 지금 오늘 발표된 게 지금 중국 테슬라의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18,300대로 거의 친구 한 두세 번째 신기록에, 올해의 두세 번째 신기록으로 중국 내수 물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의 모델 Y도 하죠.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좋은,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건 좋지만, 유럽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마 링크를 드렸듯이 독일에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지금 전기차가 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악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이 이게 LNF가 많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은 되게 일부이기 때문에, 롱레인지 일부이기 때문에 유럽이 더 중요한데, 당연히 미국은 중요하지만 미국은 또 파나소닉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튼 유럽 물량은 조금 악재지만 지금 중국에도 물량이 그래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목표량이 180대인데 180만 대를 꼭 달성하길 바라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LNF에 사실 저도 오늘 이런 기대 때문에 조금 2% 정도 빠졌을 때좀더뭐 다른 것들의 비중을 축소하고 좀더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좋았습니다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한번 오늘의 LNF가 특히 급등을 한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뭐 근기도 뭐 IR도 전화도 해보고 산업부도 전화해보고 그런 것들과 합쳐서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내일 안 나오면 또 3월 어떻게 기다립니까? 레드우드가 제일 중요한 실타래인데, 아무튼 이차전지 그래도 요즘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또 자산도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기분은 좋은데, 지금 모멘텀 플레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워낙 박살이기 때문에.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